네, 짜릿한 승리보다도 더 짜릿한 투런 홈런을 날려준 선수입니다. 오늘의 불꽃 플레이어 변우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먼저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요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우선 캠프 중간쯤부터 타격감이 조금 안 좋았는데 어제도 그 첫 타석에 삼진을 먹어가지고 오늘은 진짜 쳐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간절하게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간절한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서 쳤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네, 사실 아까 조금 놀란 게 사구를 맞고 일루에 나갔어요. 어떻게 몸은 좀 괜찮으세요? 보호대 있는 데 맞아서 지장 없습니다. 네, 다행입니다. 오늘 대타로 나와서 시원한 투런 홈런을 날리셨는데 그 혹시 맞을 때 좀 느낌이 왔나요? 일단 잘 맞았다는 느낌은 왔었고 그리고 이제 타구 각을 봤을 때 넘어가겠다 싶었는데 이게 좀 바람도 좀 불었고 그리고 좌익수도 공을 좀 쫓아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애매하긴 했었어요. 또 변혁 선수의 또 좋은 타격감이 이렇게 투런 홈런을 만들어낸 것 같네요. 오늘 근데 또 특이했던 점이 평소에 1루수로 자주 출전을 하셨었잖아요. 근데 오늘 3루수로 출전을 했습니다. 또 어떤 점이 달랐는지 한번. 우선은 캠프 때부터 계속 1루로 출전했었는데 오늘 3루로 이제 출전을 하니까 또 고등학교 때는 주 포지션이 3루였는데 또 이제 와서 다시 3루로 한번 가보니까 좀 많이 어색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타고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음에 한 번 더 나가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1루든 3루든 변우혁 선수는 어디서든 잘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많은 응원 보내주신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지금 더 잘 준비해가지고 시즌 때는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. 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경기도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불꽃 플레이어 변우혁 선수였습니다. 안녕.